근데 아이언클래드 재미없어. 노잼이야. 체력이 1인 상태로 전투. 엘리트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길은 없죠. 그래도 편해 이게. 대수 모드요? 아, 몇번 해봤는데 그냥 가끔 한번할 정도? 그렇게 자주 할 만한 건 아니더라고요. 힘전사요? 그런 거 몰라요. 대검? 힘전사 하려면 대체 뭘 써야 되지? 발화 한돌, 약분 한돌? 일단 약분 한돌이 제일 빨리 올리는 것 같고, 그 외에는 파열 사열? 아니 힘전사 대충 맞는 것 같아. 아 체력 채울 게 40밖에 없는데. 사신 없으면 할수 있는 것도 없고. 킹모한 돌진. 지옥검이라도 쓸까? 아, 아니 잠깐만요. 덱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 덱은 뭘 믿고 싸워야 할까? 아니 근데 차라리 사일런트가 재밌죠. 사신 없으면 피를 못 채워. 뭐야 이거? 몸박하면 자연스럽게 방어도 챙기면서 딜까지 센데. 힘카드도 안 나와. 한계 돌파랑 힘카드가 같이 나와야 돼. 이래서 힘덱은 안 돼. 부칼. 아, 힘카드가 없는데 부칼은 잡아서 뭐해? 타격 싫어. 아, 돈 너무 많이 썼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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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 와중에 세이라는 악마와. 3호가 왜 나와? 아니 그리고 나힘 올릴 거 없는데. 아 육각령 어떻게 잡죠? 육각령 뭘로 잡지? 예 망했습니다. 아 망했어. 우린 망했어. 아니 나만 망했어.
무모한 돌진 계속 때리면 잡을 수 있으려나? 흑모한 갓진. 가시에 찔려서 아파하길 바란다. 힘포션의 안돌? 잡겠는데? 벌써 체력 반피 깎였죠? 육각령 아파하고 있죠? 잡겠는데? 때려. 이걸 사네. 빰. 아싸, 타격 다 지웠다. 너무 좋다. 아, 타격 지웠다. 속 시원해. 아, 너무 좋다. 시원해. 기분 좋아졌어. 타격 없으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네. 타격 없다. 내 덱에 타격 없다잉. 대신 귀여운 난폭한 타격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거 뭐냐? 한계 돌파 쓰려면은 한계 돌파 관련 카드가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한계 돌파를 하지. 어쨌든 관련된 거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죽겠는데요? 피 없다. 여기로 가자. 힘줘요, 힘. 영절 두번 때리면 잡지. 사신각. 소돌? 소돌 빠따 주시바. 절힘? 힘포션? 허띠딤? 기생충 씌울게요. 할게 없네. 포션이라도 사갈까요? 아니 아니 이래서 힘덱은 안 돼. 아우 힘덱 거른다. 아우 힘덱 냄새. 이래도 힘덱입니까 여러분? 답 없다. 힘줘요, 힘. 상점에 가보자. 엘리트 잡을 수 있나? 뭐 그냥 투카 패면 잡히겠죠?
무감각 난타. 영절을 더블로 써야 될것 같은데 아닌가? 이렇게 해야 되나? 찔러. 재물 나왔죠? 재물 소용돌이 끝났죠? 소용돌이 강해요. 지났을까? 요거는 지났어야겠다. 병법사. 발화 비슷한 거 찾아보러 저거 옆에 상점으로 가겠습니다. 킹크로 간미콘 킹갓돌이. 아, 힘 좀 줘봐요. 아, 네, 안 해, 안 해. 이씨, 안 해, 안 할 거야. 이씨. 힘, 이딴 거 쓰지 마세요, 님들. 네, 왜 해? 왜 힘덱 하고 있어? 방밀해, 방밀. 네,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나요? 왜 힘덱을 하죠? 연타라도 짚고 힘 카드 기다릴까? 아, 안 나오잖아. 아이, 그지 같은 게임. 이래도 힘들겠습니까? 어이? 잠깐만. 나 포션 왜 먹었지? 내적 갈등. 이걸 쓰고도 남은 애들 처리가 될까? 되겠지? 내 할 바 아니. 일단 질러본다. 잡을 수 있네. 무감각이 이제 나올 거고. 실각이네. 타락이요? 잠깐만, 타락 쓰면 되게 뭐가 남지? 소용돌이만 남는데? 힘없는 한돌덱이라니. 이게 대체 아니 이게 덱입니까? 영절 먹어. 힘없지. 아 맞다, 무모한 돌진 먼저 써야 되는데. 아, 돌립시다. 이 짓거리 몇 번만 더 하면 잡겠지? 그죠. 중요한 거는 몸박도 없어 지금. 알룸에 대. 킹무한 돌진 가져옵시다.
이번 턴에 어지러움 넣고 다음 턴에 수비해야 되니까. 이번 턴만 막으면 거의 이겼다고 볼수 있겠죠? 아, 좀 버려, 이것 좀. 볼 보기 싫으니까. 이제 소용돌이만 몇번 돌리면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 뭐 네크로노미콘 발인데? 재물 빠따 주시바. 아, 연사 넣을 걸 그랬나? 아니야. 진화 있는데 고통의 표식 넣을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진화가 늦게 잡히더만. 엘리트 잡아도 될것 같은데. 일단 상점 근처로 가겠습니다. 말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진화? 재물? 전체? 킹감각? 영절? 사신 먼저 써야 되나? 야미야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방울이요? 아, 저거 유물도 별 그지 같은 것만 나오더만. 지금 힘없는 힘전사 대기입니다. 한계 돌파 있는 거 보이시죠? 사신도 있어요. 근데 힘 올리는 카드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박밀이냐고 하면은 또 없어. 박밀도 없어. 약골 전사요? 약간 그 뭐냐 네크로노미콘 원탑인 느낌인데. 제게 필요했던 건 강화였군요. 아, 반사됨 너무 아파요. 죽을 뻔. 새끼. 야, 몸박이다. 난 이제 몸박댁이다. 한돌 꺼져. 어딨냐, 꺼져. 볼 보기 싫으니까. 난 몸박댁이다. 하하. 손절했습니다. 정력 만난다고요? 무감각 나왔지. 그러면은 재물 난관 명절 몸박 재물이 탔어. 재물이가 죽었어. 에너지 포션은 뭔데 자꾸 나오죠? 가방.
이거 완전 재물 믿고 깝치는 덱이구만. 근데 이제라도 좀 힘이라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1. 아니, 공격 턴에 이렇게 나오지. 이제 드로우도 전투 체면밖에 없는데. 난관. 커요운 행복한 꽃. 행복. 이 행복해 보이는 표정을 봐요. 최고야. 하나꽃. 미소 짓는가면 난관 하나 더 나왔어. 부상 무한 리필. 꽃 정말 좋죠. 왜 재물 두 장이 이렇게 잡히지? 일났는데? 아, 그냥 킬각인가? 68, 48. 행복. 어지러움까지 했을까? 무모한 돌진 이미 한장 있잖아요. 한 장만 돌려도 될것 같아. 난관 극복이 두 장이나 있어. 신성, 신성 7. 악마와. 악마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없네, 지금. 넣을 수가 없네. 수비 타격 거의 다 지웠다. 신난다. 당신 빈털터리? 상남자 특! 아아아아! 아, 좋다. 아, 내 체력 개소네. 아, 일단 진화 먼저 쓰고 난관 들네. 들어오. 무한 돌체 몸박 박치기 몸박. 무강 재물. 아, 또 영절로 재물 날려대. 이 게임 너무 하는구만. 꿀팁이요? 중괄호 방송을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태워야 막네. 다 태워야 막는데요. 아, 싫어. 완막할 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다리도 없고 캘리퍼 수도 없어. 어, 못 막는다. 이런 젠장. 여러분, 이게 슬더스의 추악한, 예? 이게 게임입니다. 아니, 이게 게임입니까? 하나, 둘, 육, 칠, 팔, 구, 십, 십일, 십이. 재물 써도 완막되게 패시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타대 못 잡잖아. 어, 몸방 나왔으면은 잡을 수 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잡았다! 하타, 멍청한 달팽이. 뿜. 아, 이래도 한계 돌파 쓰시겠습니까? 그런 거 왜 씀? 한계 돌파만 안 집었어도 잘 먹었습니다. 힘없는 힘덱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덱은 그냥 재물발로 이긴 거지. 재물이 두 장이나 있으니까 이긴 거지. 재물 패치해라. 양산형 재물 만들어줘. 재물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커, 저거는. 파워카드 서치가 엄청 빨라져서 답 없이 좋아. 아니, 뭔 카드가 한 장에 드로우를 다섯 장이나 봐. 뭐 재물은 태워버리긴 했습니다만. 드로우를 다섯 장이나 보고 코스트도 두 개나 주는 0코스트짜리